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는데, EBS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정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대부정사? 도대체 대부정사가 영어 명칭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명칭을 몰라요, 대부정사. 영어 명칭은 몰라요. 참 갑갑하죠? 영어 명칭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부정사 말은 제가 뭐, 중학교 한 뭐, 1학년 때, 뭐, 1학년 때부터 듣던 표현이에요, 대부정사라는 표현. 너무나 오래 들어온 표현이에요. 근데 뭐 영어로 잘 몰라요. 사실 없어요, 영어로. 없는데. 오래간만에 수능 문제를 한번 다뤄보게 되네요. 수능 문제. EBS 문제 같아요, EBS. 제가 이 수능을 뭐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뭐 한번 대부정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로 하죠. 대부정사 별표 두 개를 줬네요, 제가. 대부정사도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읽어보기로 하죠. Most of the animal, 동물을 트레이닝하는 훈련의 대부분인 거죠. 아, 간주되어진다. 아, 근데 이게 뭐냐면, ABCD를 어법상 바르게 고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다는 거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건데, 어떻게 고친 게 제대로 고치냐, 제대로 고치지 않은 건 뭐냐, 이런 거죠.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게 뭐냐, 이런 거죠. 아, 컨시더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굿. 정상. 노멀이 정상이고 좋은 거죠. In our world, 우리 세상에서. 근데 여기 do not이 나오죠, do not. 여기 do가 정동사예요. not 붙고, 이건 원형이죠. do가 이게, 앞에 있는 주어가 여기 most잖아요, most. 훈련 중에 대부분인 거죠. 이게 주어, 정동사예요. 우리가 여태껏 배운 정동사. 주어와 정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Do not take animals' viewpoint into account. 동물의 관점을 고려하지, 계산에 넣지 않는 거죠.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틀렸잖아요. 왜? 아가 나오는 순간 문장이 이게 주어고 이게 정동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동사가 나온 순간 으악 한다 그랬잖아요. 으악형이라고 그랬죠. 으악. 왼정동사 으악. 으악형이라고 제가 한다고. 전에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으악형이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죠. 이쪽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걸 꾸며줘야죠. 관계절이 되려면 여기 practice 있으니까 위치가 돼야 되겠죠. 위치. Which are considered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주어를 생략하면 정동사와 주격이 주는 운명 공동체라 주격의 주어인 which를 지우면 아도 지워야죠. 그러면 considered가 과거분사로서 과거분사고 이건 목적 보호죠. 과거분사로서 후치 수식을 하는 거죠. 아하, 이 세상에서 좋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동물 훈련, 동물 트레이닝, 동물을 훈련하는 방법들 중에 대부분은 do not take animals' viewpoint into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은 지우고 갈까요? 동물은 should have right, 권리가 있다.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to And 여기 to, 이렇게 삽입적 명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해석할 땐 이런 건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삽입적 명치라고 한다고 했죠. 동물을 훈련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 빼고 얘기하는 거지만 집어넣자 보면 이를테면 이건 뭐 빼버린 거죠. 동물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have a say, 한 소리, 할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빼버려도 돼요. 빨리 빨리 문제 풀어야죠. 이런 걸 수능 문제라고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딱 보면 여기서 아딱 보고 바로 여기 응? 두딱 보고 아이고 이거 바꿔야 되구만 하고 탁 나와야 되는 거죠. According to Kelly. 요거는 원문이에요. 이 수능 문제에서 요거 뺐더라고요. 문제 만드는 사람이 according to라는 구체적인 이런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원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원본을 저는 고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본을 쓰는 원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아무튼 true goal of training 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should be여야 한다. To get animals. do는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get 목적어 to 부정사잖아요. to do. get 목적어 to 부정사. 이거 왜 to를 쓰느냐? s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식이죠. get 목적어 무조건 to 부정사예요. 왜요, 임마? 안 외우면 죽어, 임마. 이거 학교 선생님 대체로 뭐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get은 협력적 사역이라고 해요. 설득적 사역이라고 해요. 잘 꼬셔서 설득을 해서 요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 설득을 하는 거 하고 요쪽 요요 일을 하는 거로 가는 것은 상당히 설득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좀 주고, 좀 이쁘게 만져주고. 설득을 해서, 꼬셔서. 하니까 이 방향, to가 있다는 건요. t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전치사 to 출신이죠.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 거. do. 뭔가를 하는 그런 행위로 요 놈을 갖다 목적어를 설득을 해서, 한참 시간 걸려요. 일로 나가는 거예요.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목적어, 원형 부정사가 아니고 to 부정사. 이걸 설득적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협력적 사역하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배우기로 하죠. 지금은 그래서 B번은 여기 to do로 바뀐 게 맞죠? A번은 considered만 쓰면은 잘 고친 거예요. Because they want and choose to. 아이, 동물들이 선택하고 choose to. 요거 대부정사예요. to를 쓰면 문맥상, 뭔가가 나올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거죠. do something. do something이 쓰인 거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정사를 쓰면 문맥상 알수 있는 원형이야 반복되는 것은 생략됐음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원하고 또 선택한 거죠. Not because force them. 아, 요거 force가 나왔네요. force는 폭력적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말을 안 들어 이놈들이.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force. 매를 들어서 놈들이 뭐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안 가. 안 가는데 왜 이쪽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to do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이따만한 몽둥이 하나로 사람들이 개를 막 몽둥이로 패요. 아, 그건 훈련은 아니지만요. 좌우지간. 힘을 강요하는 거죠. 힘을 강요해서 가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폴스 하면 폴스 목적어 투 부정사. 이를 때면 폭력적 사역이에요. 폭력을 써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C는 요것도 뒤에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게 대부정사였다면 요것도 대부정사예요. 2만 쓰면 되는 거예요. 2만 쓰면 이하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쵸? 2만 쓰면 to do something이 생략된 거죠. 여기 보면 대부정사 to 쓴다고 돼 있어요. 자, 대부정사는 밑에 내려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instead, 대신에 그러지 말고요. 아니, 항상 하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typical은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런 거예요. 타입이다, 유형이다.
사람들은 뭐뭐뭐 하는 게 전형적이다 그런 거죠. 실제로는 사람들은 so involved in 몰두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거나 성과를 내는데 아주 몰두한 나머지. 역시 이렇게 따옴표를 완전 분리해 놓은 거잖아.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이거 몰라도 해석이 되는 건데요, 뭐. Like, 이를테면, 개쇼에서, 강아지쇼, 개쇼면 좀 그렇고, 강아지쇼에서 다음 타이틀을 따내는 거,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Get, 유사수동태라 그러죠? Get PP. 다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 것, 뒤에 것도 있고요. 사실 뭐, 오화로 so involved, 오화, 뭐, so 뭐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것도 컴마를 찍은 거예요. 사실 so 대 구문에서 that를 앞에 컴마를 찍기도 하는데,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삽입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들 사람들은 fail to listen,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요. 동물들이 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동물들이 할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전치사 2에 목적어가 있어야죠. 선행사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have to say, 여기 목적어 흔적 자리가 빠져 있죠. 그러면 목적어 들이 자신의 앞에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선행사도 이 자리도 전치 2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선행사도 필요하고 관계사도 필요해요. 그러니 선행사 form의 관계사 what을 써야죠. 선행사 form의 관계사 what. 양쪽 자리를 제자리 채워주기로 해야죠. 그래서 what을 뭐로 바꿨다? that을 what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아, 지우고 갑시다 한번. 아, 그래서 이럴 때 나는 전화를 받게 된다. refusing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쇼 무대에 나서기를 거부하는 개라든가 미쳐 날뛰는 말들에 대해서 전화를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refusing은요, refusing, going으로 쓰면 안 돼요. refusing to go예요. 자, 우리가 부정사와 동명사의 선택에서요, 대부분의 회피성 동사, 피하는 거예요. avoid라든가, delay 연기하는 거라든가, 뭐, defer도 연기하다죠. 아무튼 이런 회피성 동사는, ing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항상 이, consider가 이 consider는, consider ing잖아요. 이거 왜 ing를 쓰냐? 앞으로 할 일을 고려한다라는 것보다는 큰 함께 별점 치는 거죠. Sidus 머릿속에다가 별점 탁 쳐놓고 동시에 생각하고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거는 consider to be가 아닌 거예요. refuse는 이렇게 회피성이지만 이쪽으로 가는 것 자체, 나아가는 것, 이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피성이지만 이것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go를 going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to go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에이. 그래서 뭐 문제 풀이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대부정사 여기도 한번 나왔고요. 여기도 to 써야 된다 그랬죠. 여기도 대부정사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부정사예요. 제가 영어 명칭 모른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이 모르는 걸 많이 배우게 돼요. 제가 편의문법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매번 미루면서 만들질 못했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좀 다른 걸 많이 못 올리게 됐어요. 할수 없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다른 것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려가 보기로 하지요. 지우고 내려가 봐야죠. 그래서 뭐 해석도 다돼 있고요. 답이 2번인 거 나왔고요. 어휘 또는 표현이 있고요. 우선 뭐 have a say를 알아보죠. 아까 삽입 요런 컴마 컴마 삽입 때 했었잖아요. 사실 이건 표현이 어려운데 수능 문제지만 여기 컴마 컴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벽 병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그랬지만 체크할 때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Have a say. Say가 말하는 거잖아. 할 말을 하다. 명사로 쓰였죠. Say가 have a say.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뭐 저쩌저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You've decided to move the family to Alaska. 알래스카라고 알래스카로 새 시장 때문에 이사시키려고 결정했다고요? Don't I have a say in the matter? 이 문제에 내가 한마디 해도 되죠? Don't는 부정문 해놓고서 그렇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한마디 하는 거 괜찮죠? I have a say in the matter, don't I?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해도 되죠? 그런 거죠. 아, we are all equals. 우리는 다 동등하니까. 모든 사람이 have a say. 모두 할 말을 해야죠. 이런 거죠. The best thing about working for a smaller company.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것의 좋은 점은 결국 느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모두가 한마디 할수 있다는 거, 참여할 수 있다는 거. How it operate. 회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이런 거죠. Citizens went to have a voice를 써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자신들의 지방 정부에 대해서 한 소리 하기를 원하죠. As soon as I've had, 미래 완료인데 as soon as 나왔으니까 will은 안 썼죠. 제 견해를 다 말하면, 말하면보다는 다 말하면, 말하고 나면 완료가 됐다는 뉘앙스니까 I will sit down, 저는 앉겠습니다. 이런 거죠. Have once said도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Parents can have their say in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the general have the say예요. 이건 have the say. A say가 아니고 have the say. 지휘권이에요. 지휘권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장군은 지휘권을 갖는다. 그죠? 자, 그럼 뭐 대충 뜻을 알아봤을 거 have a say. 삽입 병치라 그랬죠? 사실 수능 수준에서는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막 컴마 컴마로 삽입돼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내려가 봅니다. 자, 이건 아까 다 했던 거에 해설. 아가 정동사여서 뒤에 두는 의악형이 된다 그랬죠. which 아로 만들던가. which are 지우고 considered를 과거분사의 which 수식으로 만든다 이런 거죠. 자, B번 뭐죠? get 목적어 to 부인은 설득적 사역이라고 해요.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to를 쓴다는 거 아시겠죠? 아까도 일로 쭉 나가는데 to 향하는데 설득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게 to 사용하는 거예요. have 목적어 원형 부정사는 협력적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시키면 바로 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예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교수님이 학생 보고 하면 학생은 보통은 하는 거죠. 뭐 돈은 안 주지만. 사장은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툴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자,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는 강제적 사역이라 그래요. Tom made me do it. 뭐라죠? Tom made Tom made me do it. 이렇게 하면
참 형아가 나보고 하라 그래서 했어요. 아니 안 그러면 형아가 맨날 안 하면 내 때리거든요. 몽두를 때리거든요. 하라고 이미 많이 맞은 거예요. 어? 하라고 해서요. 엉아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어? 그런 뉘앙스예요. 안 할 경우는 이미 많이 맞은 거예요. 이미 전에 많이 맞았어. 몽둥이 안 들어도 돼요. 이미 많이 맞았어. 엄마가 하라 그랬었는데요. 뭐 엉아가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때의 메이드예요. 물론 여러분은 그냥 사역동사 이렇게 배웠겠죠. 네, 이건 강제적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뉘앙스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C번은 We force them to로 써야 되는 거죠. force 목적을 투자 굳이 얘기하자면 폭력적 사역이에요. 폭력적 사역. 몽둥이 들어가서 몇 대 때리면 시간이 걸리죠. 이전에 맨날 때린 거고요. 이건 강아지 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to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정사인 to가 사용하는데 대부정사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자, they failed to listen to what have의 목적어 자리가 흔적 자리죠. to의 목적어 자리 필요하죠. 그러니 선행사 form의 관계사인 what을 써야죠. 그 다음 2번 who are refusing to go가 돼야 돼요. going 있으면 안 돼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다른 회피성 동사 avoid와 달리 refuse는 뭐뭐로 향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에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돼요. 이게 답인 거죠. refusing going을 사용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문제는 뭐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죠? 수능 문제니까 하나만 알아도 풀어요. 뭐 지우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제가 수능 문제가 그렇게 쉽죠. 이거 뭐 와, 뼈 대부정산하고 한참 지랄하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I refuse to지, to go지, 무슨 고잉이야. 이것만 알아도 1분 만에 푸는 거야. 1분 만에. 야, 1, 2, 3초. 그럼 뭐 그냥 첫번 요거 답이잖아요. 근데 대부정사 이런 거 쓴 건 어려운 거죠. 다 어려운 게 뭐 배울 만한 게 있으니까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수능의 범주를 뛰어넘는 뭐 수능하면서 대부정사 많이 배우긴 하죠. 그렇지만 오늘 대부정사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는 거예요. 대부정사. 자, 해보죠. 대부정사의 영어 명칭이 뭐냐? 영어 명칭이 뭐냐? 제가 캐시마크 붙였죠. 소문자 프로 인피니티브라고 우리 사전에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사전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문법책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작게 썼죠. 여기서 리틀 프로라고 얘기해요. 프로나운 그럴 때 쓰는 프로죠. 프로. 하. 프로나운. 프로나운은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소문자 쓰고 리틀 프로, 프로 인피니티브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에요. 없는 명칭이에요. 굳이 따지면 오히려 빅 프로는 있어요. 빅 프로, 프로 인피니티브 컨스트럭션 이런 게 있어요. 소위 빅 프로예요. 이 프로 인피니티브 용어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말하는 대부정사하고는 무관해요.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I persuaded John to read Ergo's latest book. 엘고의 가장 최근의 책을 읽어보라고 설득한 거죠. 설득적 사역이 아니고 이거는 아예 설득하다가 나오고 to를 투부정사 쓴 거죠.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to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여기서 John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John은 투부정 여기 퍼스웨이드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동시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저는 퍼스웨이드의 목적어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 semantic subject고요. 요거의 목적어라는 것은 syntactic
C는 이거 합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사론적 또는 통어론적 또는 구문론적.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통사라는 거는 단위를 합쳐 나간다는 뜻이고, 통어는 뭐 단어를 합쳐 나간다는 의미에서 통어론. 구문론이라고 하는 건 문장을 결국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구문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시메틱은 여기 음이란 뜻이고요. 신택틱은 합쳐나가는 방식이에요. 네, 단어를 합쳐서 구를 만들고, 구를 모아서 절을 만드는 거죠? 그게 구문론적. 문법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이라는 거예요. 목적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지배와 결속 이론이라 그래요. Government and Binding, GB Theory라고 해요. 지배와 결속 이론이라는데, 여러분 이거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한 구성서는 한 개만의 이 원 시멘틱 신택틱 롤인 거, 통사론적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라는 부정사의 주어 기능을 하는 단위를 도입해서, 즉 뭐냐면 저는 요거는 우리가 의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퍼스웨이드의 목적어고, 요 프로는 뭐다? 프로라는 형태는 이 투부정사의 문법적인 통사론적인 주어다라는 이 부정사의 주어 기능을 하는 단위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요거를 프로 인피니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대부정사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인피니티브도 이상하지만, 아, 리틀 프로도 이상하지만 빅 프로도 이상하다는 거죠. 아, 참, 뭐, 뭔 소리인지. 그냥 무시하세요. 또, 헛소리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이거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부정사의 영어 명칭을 뭘 어쩌다고요? 대부사의 영어 명칭을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대부정사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대부정사라 그러는 건데, 사실 제가 영어 명칭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대부정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능사라는 걸 배워야 돼요. 기능사 또는 기능어라고도 해요. 아퍼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아, 이 아퍼레이터가 운용소라고 옮겨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 여기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문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양화사 문법, 에이, 뭐 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양화사를 다루는 문법에서 오퍼레이터는 운용소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몰라도 돼요. 역시 여기서는 그냥 쉽게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보통 기능사는 나이스 기능을 한다고요. 나이스 이펙트라 그래요. 신나는 기능인가요? 나이스. 미국 애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었겠죠. 재밌잖아요. negation, 부정이에요. inversion, 도치예요. code, 기호라고 봐도 되고, 암호라도 되고, 약속이라고 봐도 돼요. emphasis, 강조죠. 여러분이 phantom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phantom?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phantom of the opera. 제가 노래 잘못 불러서. 응? phantom. 근데 이거 다 그리스어 온 거예요. 여기 PHA, 파스. 여기 파, 판텀 파. 이게 다 쇼의 뜻이에요. 쇼. 나타나는 거죠. 이게 유령은 나타나는 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으로 슉 나타나는 거. 유령. 팬텀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별게 아니고. 그럼 이거 강조는 뭐냐? 이 임은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 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지우고 갑시다. 제가 강조하려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니죠. 이쪽이 아니죠. 그리고 안을 어떻게 했어요? 강조한 거죠. 안에 보이게 한 거잖아요. 안에 보이게 한 거예요. 그게 강조예요. emphasis, 강조. 아, 뭐, 코드는 요즘, 코드 인사, 뭐, 이렇게 하는데, 코드 인사. 코드가 맞아야 돼. 뭐, 그런 말 정치판에서 많이 쓰죠? 근데 암호고 약속인 거예요, 코드는. 코드. 코드 좀 이해되시겠죠?
암호이고 약속이고 그들만의 약속인가요? 코드가 맞는다? 코드가 맞는다? 뭐 그렇죠? 아무튼 요네 가지를 나이스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기능사를 자세히 배울 수는 없고요. 대부정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다루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고 하다고 했는데 짧지는 않은 거예요. 저로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나름 한 거예요. 아미도도 할수 없고요. 저지한 좀 간단하게 한 거예요. 자, 보면 네, 첫 번째 첫 조동사예요. I can do it. I can do it. 그러죠. 그럴 때이 do는 첫 조동사죠. 사실 첫 조동사이기도 하지만 조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걸 서법 조동사라고 해요. 마들 악시리얼이라 그러는데 뭐 그건 무시하고요. He has gone. have 플러스 pp는 완료. 중학교 선생님 외워 시키다. 외워. 응? has pp. 외워 외워 그랬죠. 다 의미가 있어요. has를 쓸 때는 has 나름의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이 have 플러스 pp는 왜 have를 씁니까? 그럼 제가 설명해 줄수 있는데 에이 지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아무튼 has는 완료 조동사이면서 첫 조동사고요. 당연히 과는 본동사죠. 과거분사고요. He was kissing Rachel then. 당시에 진행형이죠. be 플러스 ing 쓴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잡는 거라 그랬죠. 제가 미분을 때리는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was는 진행 조동사이면서 첫 조동사예요. kissing이 본동사고요. The window was broken. was는 수동 조동사이면서 첫 조동사예요. broken은 본동사고요. 자, 이게 첫 조동사예요. 걔만 있는 게 아니고 must 뭐 등등 많겠지만 대표적인 꼴만 잡은 거예요. The three D's가 있어요. Do, does, did를 말해요. 딱세 개이기 때문에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덜을 썼어요. 문장에 조동사가 하나도 없을 때 do, does, did가 조동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굳이 대조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기능사에 해당해요. He loves죠. 본동사 loves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조동사가 하나도 없어 문장을 부정하지 negation, negate 그 동사는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조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조동사가 하나도 없을 때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대조동사를 쓰는데 loves가 3인칭 단수형이잖아요. 대조동사도 does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he does love. 여러분이 he does love를 이렇게 많이 배워. 그는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 Really 그러지 마세요. 아, real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He really does love 두번 써도 돼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거 맞다니까 하고 뒤에 but라든가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사랑하는 거 맞긴 맞지만 결혼은 안 해.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emphasis 지금 강조 기능인 거예요. 아무튼 강조 기능을 할수 있어요. 이 대조동사 다수도 근데 이 대조동사 다수도 조동사죠. 뒤에는 원형인 러브가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조 기능이 아니고 기능사 다음에 not를 붙이면 문장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니게이션이 되는 거죠. I do love you.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건 맞대니까. 정말 I really Love you. 이거하고 달라요.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자기. 맞다니까. 이런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또 잘못 알아갖고, 두는 정말, 뭐,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옛날에. 두 뭐, 배웠는데, 뭐. 그렇게 배우지 말리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 Tom kissed Rachel yesterday죠. 본동사만 있죠. 그러면 대조동사도 이게 kissed가 과거형이므로 대조동사도 did 사용하고 not 붙이고 did도 조동사니까 원형 kiss를 사용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Tom has the book. 이 has는 본동사 has죠. 완료조동사 아니죠. 아무튼 다수 쓰겠죠. 그리고 not 붙이고 원형 쓰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했고 세 번째는 3D가 있었고요. 본동사인 비동사죠. 그러니까 본동사인 비동사인데 be는 아닌 거예요. am이나 is나 are, was, were 그거밖에 없죠. 1인칭 단수, 2인칭 단복수,
3인칭 단수 과거, 복수 과거, 이런 거죠. He is rich. 나만 집어넣는 데는. 다른 조동사가 없을 때의 본동사 is는 본동사지만 기능사인 거예요. 이건 조동사는 아니에요. 본동사지만 기능사예요. 따라서 not를 붙이면, 뒤에 not를 붙이면, 조동사는 없고 기능사예요. 기능사 뒤에 not를 붙이면 문장을 부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또 있나요? 네 번째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부정사의 to예요. 아, 이 부정사의 to가 부정사의 to도 기능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능사. Can you kiss Rachel? Yes, I can. 기능사 can을 사용하면, 여기서 첫 조동사잖아요, can이. 기능사 can을 사용하면 원형이야 반복되는 것을 약속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표시하는 약속하는 코드 기능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게 NICE에서 코드인 거죠. 코드, 부정, 강조. 도치나 의문문은 여기서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다룰 게 아니니까. 다 쉬운 거지만. 그런데 대부정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Did you kiss Rachel? Rachel한테 뽀뽀했어? No, I didn't. 안 했어. 하지만 tomorrow I'm gonna. to만 쓰면은 요게 to도 기능사라 그랬잖아요. 기능사. 요것도 기능사예요. 투부정사의 to도 일종의 기능사예요. 기능사. 뭐, 이 기능사를 사용하면 뒤에 뭐라는 거죠? 원형 이하 반복되는 것이 생략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코드 역할을 한다 그러는 거죠. 이거 언어학 배우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 대부정사 to 다음엔 VP를 삭제한다. VP 삭제. 아, 이게 뭐냐면요. 동사구라는 거예요. 키스의 목적어가 허죠? 그 동사가 우두머리죠. 이 문장에서 핵심은 우두머리는 키스죠. 그 이거를 동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VP, verb phrase라고. 구구조 문법에서 말하는 동사구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구를 뭐 삭제한다. 아, 맞는 얘긴데요. 이게 도움이 되나요? VP 삭제한다는 건 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기능사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부정사인데, 대부정사의 to도 기능사로서 원형이 반복되는 것을 표시하는 코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to 다음에 can 못 쓰잖아요. 이것도 기능사가 중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충돌돼서 안 쓰는 거예요. 한번 표시하면 되지 왜두 번씩이나 표시하려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드물게 두 번째 조동사가 드물게까지나? 여러분 자주 못 보니까 드물게라 그랬어요. 두 번째 조동사가 기능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The Sullivans. Sullivan 씨네는, 바캉스에서 돌아왔나요? 그랬더니, they might have, 줄여서 이렇게 적기도 하죠. of로 적기도 하죠. might have. have를 막 줄여서 of.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of 다음에 pp가 나올 때는 보통 may have 이렇게 적여서 하기도 하고 may of 그냥 적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안 돼요. 지금은 pp가 다 생략될 때 이렇게 축약하는 거 쓰지 못해요. they might have 이렇게 써줘야 돼요. 지금은 즉 뭐냐면요. I think I saw light on. 불이 켜진 거 봤어요, 집에. 그런 거죠. 어쩜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 이 마이트는 과거가 아니에요. 영어의 그 메이는 메이가 있고요. 이거의 과거형인 마이트가 있잖아요. 마이트. 이게 나오군요. 영어의 과거는 이렇게 이거의 과거형이 이건데 이 과거 꼴은 둘 중에 하나요. 옛날 얘기다. 그쪽으로 간 것도 있지만 아니면 뭐다? 뻥이다. 뻥
뻥 내지는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메이보다는 여기 메이가 더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마이트가 조금 작은 거예요. 메이 써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은. 전에 얘기했죠? 영어의 과거는 If I were you 그럴 때 뻥이다. 또는 과거는 I was a student 20 years old, 30, 40 years ago, 40년 전엔 저도 학생이었어요. 뭐 이런 거. 옛날 얘기다. 근데 뻥이다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겸손의 표현이다.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요때는 have까지 써줘야 두 번째 조동사인 have, 완료 have PP잖아요. 완료 조동사가 기능사로서 뒤에 뭐가? 아우, 지구 가야 되었네요. 뒤에 과거분사 이하가 반복되는 것을 표시하고 하는 코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럴 때는 기능사인 거죠. 이렇게 have PP야 생략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대부정사를 배워보기로 하죠. I can borrow my pen if you want to. To만 쓰면 borrow it 원형이야 반복되는 거. 그죠? 반복되는 원형 이하를 코드로 표시할 때이 to를 쓸때 이를 흔히 대부정사라고 우리말로 하는 건데 영어는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to만 쓰면 대부정사도 아까 기능사라 그랬잖아요. 여기 부정사의 to도 뭐라고 기능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lunch? 점심 합류해서 점심 먹을래? I'd love to만 쓰면 join you 원형이야 반복되는 거 생략이 된 거죠. 잘 이해될 거예요. 이제 이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배우면 쉽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칸이 빠졌네요. 이것도 메꿔줘야 되겠는데. 아, 여기 또왜 비웠을까? 칸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성격이 여간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서. 자, I'd love to joke. 그 다음에, Can I go home now? 지금 집에 가도 돼용 그랬죠? 지금 집에 가도 돼용 그랬더니, Sure. You may leave. 가도 좋아, 떠나도 좋아. You wanna leave. You wanna만 쓰면 leave 생략된 거죠. Jane got the job. Although she didn't expect to까지 쓰면은 뭐가 남은 거죠? Get it. 원형이야 반복되는 게 생략된 거죠. 그다음, Why did you hit your brother? 야, 네 동생 왜 때렸어? 여, 제니는 여잔데 큰 어렸을 때큰 언니가 덩치 크잖아요. 막내 동생 때리면 졸라 맞을 수 있죠. Why did you hit your brother? 네 동생 왜 때렸어, 제니? 그랬더니 I'm sorry, but I didn't mean to. 그럴 작정은 아니었어요. mean to만 쓰면 뭐라는 거죠? 죄송해요. 네, 저희가 민담에 to만 쓰면 원형 힐임이 생략된 거죠. I haven't washed up yet. 아직 여러 개 세탁하니까 없어야 돼요. 세탁을 하나만 할 때는 보통 워시면 그냥 쓰는데 여러 개 하면 워시더비예요. 설거지 하려고 했지만 아직 못했어요. 하지만 I'm going to 2만 쓰면 다음에 원형 워시업 이하가 반복되는 게 생략되는 거죠. You've switched the machine off. 너또 기계 스위치 꺼놨구만. 그 기계 스위치 꺼놨구만. I told you not to.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Didn't I? 내가 그랬잖여. 이런 거죠. She borrowed my pen, although I told her not to. 하지 말라고. not to만 쓰면, not to 다음에 원형 borrow 이시 생략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까요? 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Have you bought your textbook? 교재 샀어? I tried to. 쓰면 원형이야 반복되는 생략된. But they are all sold out. 매진됐어요. I don't dance much now. 지금은 춤 많이 안 춰요. 어? 지금은
지금 여기 나오에요. 여기 나오면 요 현재형의 개념은 요 때까지인 거죠. 춤을 많이 안 추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앞으로 당분간 변화 없을 때까지 다리가 부러지기 전까지 이게 일반 현재 시제죠. 지금은 많이 안 추지만 I used to a lot. 이렇게 쓰는 게 to만 쓰면 댄스 원형이 반복되는 게 생략된 거죠. People don't keep Christmas tradition.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전통을 지키질 않어. The way they used to keep them. The way는 the way 다음에 관계부사 that가 여기 생략된 거죠.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뭐 들어가고 말고 할 자리가 없어요. They used만 쓰면 used 다음에 뭐가 keep them 반복되는 건 생략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대부정사인 거죠. 대부정사 쓰는 예들 쭉 갖다는 거예요. Do you go to the movies? 보통 영화가 영화관에 한 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면 보통 복합관이고 옛날부터는 그래서 보통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한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편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세월이 한 2, 30년 흘려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안내해주기 기다려서 가야 되고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 뭐 아무튼요, 어떤 무비스는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자주 가냐 그런 거예요. Not these days, but I used to만 쓰면 원형이야 반복되는 게 생략되는 거죠. 근데 I thought Charlie and I were good friends,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옛날엔 좋은 친구였지. Well, 지금은 웬사예요. Used to be 이건 대부정사 안 쓰는 거예요. 전에는 좋은 친구였었지 이렇게 되는 거. be를 써야 형용사나 원형이 생략되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used to 하고 used to 쓰는 대부정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be동사가 숨어 있을 경우에는 원형이야 be가 있어야 명사가 형용사랑 생략돼. Are you rich? Yes, I am. I am만 쓰면 rich가 생략되는 거잖아요. I am. am을 써야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Are you rich? 부자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Are you rich? 예스. I am.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am 써야 뭐가? rich가 생략되는 걸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 absolutely죠. 아, 아무튼 목이 좀 아프네. 너무 기니까.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Things don't work the way I want them to. 일, 상황이, 사정이 잘안 풀려. 그런 식으로. 그게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want them to 부정사잖아요. to만 쓰면 원형이야. 반복되는 건 생략되는 거죠. That's life, you know. 알잖아. 사는 게 그렇지. 그게 삶이지. Will you go to the Jane's wedding this weekend? 이번 주에 갈 거냐? Yes, I'm planning to.만 쓰면 계획 중이야. 계획하고 있어. 원형이야. 반복되는 거 생략된 거죠. 본문이죠, 이게. According to Kelly, the chief girl of the training should be get animal to do something. They want to choose to만 쓰면은 원형이야 반복되는 거 생략된 거죠. Not because they will force them to만 쓰면 원형이야 생략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본문의 대부정사가 일종의 기능사로서 쓰인다는 거를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거를 더 보죠. 몇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다한게 아니고. 우선, I don't think I can help you with the project.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m not asking 목적어 to도 원형이야 생략된 건알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 문장 잘 봐야 돼. Jane was chosen for a job. 그 일자리에 선택이 되었다. Although she didn't expect. 기대하지를 않았는데. 왜 이때는 대부정사 쓰면 안 되느냐? 대부정사 쓰면 안 돼요. 원형이 생략이 됐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To be를 써줘야 돼요. 왜?
요것도 기능사고, 요것도 기능사지만 이게 두 번째 기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왜두 번째 기능사를 써야 되냐고요? 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be를 써야 뭐가 생략됐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to만으로는 과거 분사가 생략됐음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수동조 동사인 두 번째 기능사 be까지를 사용해야 과거 분사 이하가 생략되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럴 때는 expect to be를 써야지 to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거는 to be는 맞고 to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수능 문제의 수준은 좀 넘어서는 거예요. 요거를 만약 to be를 쓰는 걸 골라라. 그러면 수능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다음 she has been promoted. has ENBPP죠? 현재 완료 수동이죠? 아직 승진 못했지만 걘 오러 요것도 B까지 써줘야 돼요. 왜? Be promoted잖아요. 그러니 B까지 써야 PP가 생략되는 것을 코드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조동사라고 여러분 이 수동태를 하면 예컨대 it can be 그러면 it can be PP 뭐 나오면 이게 첫 번째 동사고 be가 두 번째 조동사잖아. 이거 본동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아 B까지 이거는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They shouted to him to jump the ditch. 고랑을 건너뛰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afraid to만 써도 afraid to 부정사죠. afraid to만 써도 원형 이하가 생략된 거죠. 물론 afraid to 부정사하고 afraid of하고는 달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건 afraid of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건너가야만 하는데, 머스트 의미가 있죠. 건너가야만 하는데, 건너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뭐, 하게 될까봐 걱정이 아니죠. 이거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도랑을. 어? 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야만 하는데, 머스트 의미가 있잖아. 투 정도 써야죠. 오브 점핑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뒤에도 대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다. I'd like to come, but I don't have time to. 명사 뒤에도 대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문 두 개밖에 안 적어졌네요. 뭐, 이거 많이 적은 뭐예요?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 거로 내려가 보죠. 그게, 다음 게 조금 더 어려울까나요? 아, 끝이 안 나네요. 자, 보죠. 아, Deputy, Scott Eccles, Scott Eccles. 이게 보안관 대리예요. 부보안관쯤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다. Because allegedly 라고 소문에 따르면 이런 거죠. Exposed himself a woman's 아 이거 그냥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해석을 좀 잘못했네요. 꼬투를 드러낸 거죠. Exposed himself죠. 아 이거 해석을 제가 잘못했네요. 이런. 고칠게요. expose가 여기서는 노출시키는 뭘 노출시켰겠어요? 제가 잠깐 멍했어요. 아무튼요, 고칠 겁니다. 해석도 고치고요. 에, someone 누군가가 그에게 해봐. 그냥 노출을 한 거죠, 고추를. 아, 네, 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래 보라고 부추긴 후에, 아, 무슨 모습을 드러낸 거. 아, 꼬추의 모습이에요. 모습을 드러넣기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래 보라고 부추긴 후에 한 여자의 생일 파티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꼬추예요. 안 그러면 왜뭐 이런 어려움을 처하겠어요. 부보안관인데 파티에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꼬추를 드러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dared him to do는 못 써요. dared him, 아까 목적어 나오고, 대어 목적어 to 부정사잖아요. 그대로 대부정사 쓴거 OK예요. 그 다음에, dared him to 쓰고요. 요건 복합대 형태라 그래요.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대동사로.
요건 목적어 이하를 소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투까지 그냥 다 써준 거예요. 복합대 형태를 사용한 거. 이거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There's him to do 쓰면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돼요. There is him to do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능사인 to만 사용하면 되는데 뭘 사용했느냐? do도 기능사로서 원형 이하를 반복되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까 3D 했었잖아요. 그러면 기능사가 충돌되어서 곤란한 거예요. 왜? do만 쓰면 뭐가? do 다음에 원형. do expose himself인 거죠. do dare him to do 쓰면은 do 다음에 expose. 원형 이하가 반복되었다는 뜻이에요. do를 쓰면. 그러면 이게 원형 이하가 반복되었다 나오면 무슨 소리냐? 예. Do you love her? Yes, I do. Yes, I do. Yes, I do만 쓰면은 원형 이하 반복되는 게 생략된 거죠. Yes, I do love her에서 Yes, I do만 쓴 거죠. 그런데 이미 to로만 충분한데 do로 이거를 뭘로 해갖고 대조동사로 해서 do를 쓰면은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예요. 충돌된다는 거예요. 충돌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him to do so는 왜 맞느냐? 이거는 두가 대조동사가 아니고 이거는 대동사예요. 그래서 expose를 받고 목적어 이하 나머지는 so로 받은 복합 대형태이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그냥 끝낼까요? 에, 마저 하죠, 그래도. 아,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제가 이거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진짜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하죠, 그래도. She sometimes do those things. 일들을 한다. 근데, You do not, 어떤 것들이냐면, you do not expect to do가 맞아요. 이거는 역으로. 이게 to do가 맞고, 이거는 뭐를 쓰면? to를 쓰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요, to do 다음에 여기 무슨 자리가 있는 거죠? 흔적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흔적 자리 대신에 흔적 자리에서 올라가서 위치가 관계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to do만 쓰면 요 흔적 자리가 있으니까 훌륭한 거죠. 관계사 흔적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o만 쓰면 안 되는 이유. to만 쓰면 원형 이하 반복되는 건다 생략된 거예요. 다 생략됐어요. 다 생략됐으니 흔적 자리가 없잖아요. 생략된 건데 이미 생략으로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흔적 자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즉 목적격 관계사는 위치, 데트나 재료 관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절 내부로 돌아갈 흔적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정사인 to를 쓰게 되면 이하 반복부는 다 생략된 뜻이 흔적 자리가 없어서 곤란한 거예요. 비해서 to do를 쓰게 되면, 이 두의 목적어 자리가 위치의 흔적 자리여서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인 거예요. 아, 이걸 뭐 흔적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trace theory, 뭐, 여러분이 흔적 자리 얘기는 뭐 여러 번 들었잖아요. 흔적 이론, 트레이스 디어리를 안 배워도 우리말로 흔적 자리 그러면 충분히 이해해요. 이거 뭐 트레이스 디어리까지 뭐 이론까지도 배울 필요는 없고요. 흔적 자리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너무 기네요. 아, 그 다음 아, 유명해. You may stay here as long as, 좋아하시는 만큼이죠. 요거는, 이게 뭐 접속사로 쓰일 경우도 있죠. 여기는 접속사로 쓰인 건 아니고, 여기서는 접속사로도, 로도. 고쳐야 돼요. 로도.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뭐뭐인 한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요.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에스롱에서는 원래 동등 비교에서 온 거죠. 즉 뭐냐면요. 너는 like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데 사실은 요 앞문장 부분은요. 이게 너는 X만큼 long. 그리고 뒤에는 Y만큼 long인 거예요. 대충 보면. 근데 요 X와 Y가 같다는 거예요. 요거를 연결하려면요. X와 Y를 다 S로 바꾸는 거예요. 요것도 S, 요것도 S로 바꾸는 거죠. 요것도 S로. 요것도 S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S는 접속사를 쓰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을 시켜요. 자기 전에 맨 앞으로. 앞으로 이동시키고, 여기 롱이 있든 뭐가 있든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안 쓰고. 그 다음에, Y는 또 여기 S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롱은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S랑 S. 원하시는 만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교절로서 요 밑에 문장은 이 앞에 하고 상관없어요. 요 자체로만 연결된 거예요. 원하시는 만큼 like이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뭐 to stay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만큼이에요. 당신이 좋은 길이만큼이에요. 그렇게 연결하기만 한 거예요. 따라서 요 as long as you like에서는 대부정사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예. 비교가 개입된 경우에 대부정사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re are more flowers than there used to be. 전보다 꽃이 많다죠? 이것도 X many flowers와 Y more flowers죠. 그래서 X many flowers는 than으로 바뀌고, many flowers는 같은 거니까 필히 지우고, used to be는 원래 그대로 남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그리고 원래 존재문이니까. 존재문 저번에 배웠죠? 아, B는 있어야 돼요, 원래. 유스톱, 여기 대어가 나온 이상. 여기도 대어가 나왔지. B가 있으니까. 유사종 조동사인 유스톱 다 쓰고. B까지는 있어야 존재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대어 유스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꼭 유스톱 B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I haven't done as much work today as I'd like to have.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to have를 써야 되는데요. 이거는 I would like to까지 쓰면 무조건 틀려요. 안 됩니다. 이거 to have까지 써야 되는데 오길 오늘 하길 원했었던 실현되지 못한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나 못한이라 그랬죠. 만큼의 오늘 하길 바랬었던 만큼의 일을 오늘 하진 못했다 그런 거죠. 이것도 Y much와 work와 X much work의 비교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like은 I like playing baseball, I like to play 뭐다쓸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에요. 부정사, 동명사 다 괜찮아요. 그에 비해서 I would like to는 물론 가정법에 쓰이는 would도 있지만 이 like이 따를 때는 보통은 뭐라는 거죠. 지금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쓰이지만요. 요 would의 의미는 과거 꼴이죠, 꼴로, 형태만. 요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뻥이다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간 거죠? 여기가 나오면, 옛날 이야기, 과거, 뻥이다. 하늘나라 뻥. 아니면, 하늘나라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겸손하게 하는 거, 어? 사실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거,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이 I am wondering보다 I was wondering이 원래 더 겸손의 표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했었죠? I am wondering. I wonder보다 I wondering이 더 겸손한 표현인 거예요. 진행은 일치적인 뉘앙스니까 좀더 겸손한 표현이에요. I'm wondering. 근데 I was wondering 그러면 요 was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데 좀더 겸손한 표현이에요. I was wondering. 마찬가지로 you would like to도 지금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해 하고 싶은 소망을 좀더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표현하려면 보통 여러분이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I'd like 커피 뭐 등등 원하는 거. 빅맥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I'd like to have PP죠. Have PP. 원형이 to 플러스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예요. 이거는 과거, 여러분, today는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죠. 오늘 뽀뽀할 거야. 오늘 뽀뽀했어. 다 되잖아요. 그죠? 과거의 실현되지 못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갑시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냐면, I haven't done Y much work, 그죠? Y만큼의 일을 하지 못했다. I'd like to have done X much work, 그죠? 요두 개를 비교로 연결하는 거예요. Y much work는 as much work로 남겨두고, 요 X는 올라가서 S가 되고요. S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올라가서 much work는 같으니까 안 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have는 남겨두어야 과거 분사 이하가 생략되었음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지요. 즉, 이거는 하고 싶은 그만큼의 일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대부정사 to만 쓰면 안 되고 have까지 써야 done PP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역시 이런 것도 만약 물어볼 수는 있겠는데 수능 수준은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수능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네요. 수능을. 근데 배울 건 많아요. 그래도 문제 풀이가 열나 쉬워서 그렇지. Refuse to be를 물어봤으니 뭐 열나 쉽죠. 그럼 뭐 대충 다 다뤄본 거이 정도로 뭐 대부정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대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대원형 부정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형 부정사가 대신하는 원형 부정사다. 이것도 뭐 용어 없어요, 이것도. 그냥 기능사일 뿐이에요. 자, 뭔 소리냐. I wanted to borrow Tim's closet, but he wouldn't lend me. lend 목적어 원형 부정사잖아요. lend 목적어 원형 부정사. 그런데 원형 부정사 안 쓰잖아요, 원형 부정사는. to 안 쓰는 거죠. to를 안 써도 이 원형사, bear라 그러죠? bear infinitive라 그래요. 배열을 쓰는 건 빨가벗었다는 거죠.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도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이와 반복되는 게 생략되는 거예요. I can go somewhere else if you'd rather. would rather, had rather. 다음에 2 같은 거안 쓰는 거죠. 원래 원형을 쓰는 거니까. 원형이 용으로 그대로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대원형 부정사란 말 용어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용어 뭐 필요해요. 그냥 원형 부정사가 쓰일 때는 그냥 원형 부정사를만 쓰면 된다.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건곧 아무것도 안 쓰면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